빨리 변성의 일장검 짚고 서서 긴바람 한 소리에 거칠 것 없애라. 사콩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빨리 변성의 일장검 짚고 서서. 안녕하십니까. 헌리안의 조명주 사범입니다. 오늘은 재정도법 6번 지난 시간에요. 계속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재정도법 6번 재정통법 6번 해설하겠습니다. 상대 박정은 직가를 밀어서 왼발로 오른발 내리서 밀어서 뽑아서 내로 발사하세요. 왼발을 밀어주면서 오른발이 나가려고 체중을 움직이려고 할 때 오른발을 이미 각을 잡으면서 검을 던지면서 오른발을 밀어서 그리고 허리를 차서 손을 맞춰서 그래서 골반으로 올려서 빼고 왼발을 중간 무릎칼 손을 바꿔서 체세를 바르게 해서 중요한 점은 이대로 검을 뽑아서 첫 생태를 했을 때 검의 각도는 15도 그리고 몸을 잘 받쳐서 제발은 내 입술로 밀어 왼발로 밀어서 오른발의 각을 먼저 잡고 왼발이 가서 오른발이 밀어줄 때 작은 바로 검을 던지고 그대로 협세가 돼서 오른손을 받쳐주면 손목이 이렇게 살짝 각이 나오죠. 이렇게는 원이 이게 아니라 작은 원에서 T는 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팔이 아니라 다리가 먼저 왼발, 오른발을 밀어서 왼발이 각을 잡고 유도가 되면서 허리가 꼬여있을 때 이 꼬인 허리를 풀어주면서 뒷발을 같이 오른발을 밀어서 중간세 오른발 허블리 이렇게 아니라 최선을 바르게 세워서 앉아서 들어오면 발을 붙여 조심을 취하고 뒤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긴 원에 몸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원이지만 몸이 쫓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긴 원형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원이 된다. 그리고 좁혀졌을 때 손보다 칼이 먼저 가야 된다. 그것도 작은 원이 가지만 몸이 쫓아 들어가니까 길게 이쪽도 그대로 마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검의 정확한 선 그리고 적과의 거리 그리고 원형선의 이해 이것이 발도도 수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 재정도법 7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